퇴장당한 장면이 있었거든요. 확실히 경기에서 주심의 성향을 읽는 것도 실력입니다. 그렇습니다. 빠졌어요? 잘 들어갔습니다. 이해찬 박스 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. 오랜만에 공격으로 올라온 천안 축구단. 밟아줬는데 밟아줬고 뒤에 있어요. 왼쪽 내줬습니다. 공간 있어요. 슛! 골! 선제골 기록합니다. 역시 김종석. 결국은 경주의 이 남준재 뒷공간이었습니다. 네. 이 뒷공간에서 빠져나온 패스가 박스 안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박스 안으로 투입이 됐고요. 김종석 발 밑에 저렇게 공이 떨어지면은 김종석은 박스 안에서 정말 야수 같은 선수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침착하게 이해찬이죠.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은 박스 안으로 투입됐고요. 이 백힐이 약간 부정확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지호 선수가 김평래 선수가 역할을 했고요. 네, 김평래 선수가 왼쪽으로 잘 밀어줬고 김종석 한부성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.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. 수비의 클리어링 바로 또 붙어주는 천안 축구단 끊어냈습니다. 중앙으로 연결. 자, 세컨볼 슛! 골! 추가골 기록합니다. 천안 축구단 윤영호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. 결국은 이 윤영호 선수가 오늘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천안의 전방 압박이 통했고요. 윤영호 선수에게 공간이 열렸을 때 그대로 꽂아넣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윤영호가 계속해서 경주의 골문을 노렸었는데 결국에는 마무리 짓습니다. 이 공격의 시작도 윤영호였고요. 마무리도 윤영호였습니다. 지금 이 장면은 터치가 좀 길지 않나 싶었는데 슈팅하기 좋게 바운드가 튀었어요. 결국은 이 경주가 전방 쪽으로 올라가 있는 자원들